네, 안녕하세요. 엉클 플랜트의 엉클 서종환입니다. 금일은 드라세나 레플렉사 키우기, 번식시키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이 드라세나 레플렉사고요. 다양한 품종이 있으며 선명한 무늬와 화려한 색을 가진 백합과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화려한 잎과 빛의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의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식물이고요. 앞에 보이는 식물은 그 중에서 송 오브 인디아가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습을 하지 않는 것 하고 온도와 환기를 잘 지켜주시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충분한 환기로 흙을 잘 건조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 부족해도 잘 견딜 수 있지만 빛을 조금씩 늘려서 키워주시는 것이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드라세나 레플렉사의 빛입니다. 간접빛을 좋아하는 레플렉사는 파셜 쉐이드 구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투과된 간접광이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가는 곳에서 잘 성장할 수 있고요.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잎이 탈수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환기가 잘 되고 흙이 마르고 젖는 순환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는 자생지가 열대 아프리카 등지이듯이 온난함을 좋아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약한 편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낮은 온도를 피해 주시고요. 생육을 위한 최적의 온도는 18도에서 25도 구간 정도에서 안정적 성장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겨울나기 온도는 10도에서 12도 이상으로 맞춰 주셔서 키워 주시고요. 습도를 높여서 키워 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드라세나 레플렉사의 물주기입니다. 뿌리가 장시간 젖어 있는 경우에 과습으로 인해서 부패되거나 상할 수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고 수분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흙에 심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는 것을 나무젓가락 등으로 확인을 하시고 물주기를 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전체 흙의 3분의 1 이상 실내에서는 말려서 물주기를 해 주시고요. 겨울 시즌에는 2분의 1 이상 말려서 물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늦춰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염소나 불소에 민감한 편이어서 잎끝이 마르거나 갈색 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빗물 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안 되는 경우에 수돗물은 상온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두셨다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축한 토양을 너무 오래 유지하거나 환기가 부족한 경우는 병충해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흙은 배수가 잘 되고 수분을 너무 오래 머금지 않는 흙을 추천드리고요. 분갈이는 1년에서 2년을 기준으로 해서 화분이 4에서 5cm 정도 큰 화분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적인 분갈이는 식물의 발군과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잎으로 보는 드라세나 레플렉사의 상태입니다. 잎이 처지거나 떨어지는 경우,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에 과습과 환기 부족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잎끝이 마르거나 반점이 생긴다면 물을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염소나 불소 성분들을 날려서 사용을 해 주시고요. 식물이 빛에 노출된 상층부부터 타들어가는 경우에 직사광선의 과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잎이 하층부부터 노랗게 변한다면 정상적인 성장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번식하는 방법은 삽목을 추천드립니다. 묵거지를 통해서 뿌리를 보시고 삽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후에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안정화를 시키시고 점차적으로 빛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기 보시면 드라세나 계열의 식물들을 물꽂이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꽂이 용기는 불투명할수록 발근에 유리하고요. 이후에 발근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죠? 네, 이렇게 발근을 보시고 젖은 흙에다가 심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라세나 레플렉사 키우기 번식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